오늘 설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모든 일에는 따져보면 순서가 있어요.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채부터 먹어야 돼요.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국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허겁지겁 먹어버리는 거예요. 5분 만에. 그게 제일 나쁜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 과식을 덜하게 된다.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된다. 이게 건강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부터 집어넣고 야채를 먹지 말고 야채를 잔뜩 먹은 후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라. 똑같은 양, 똑같은 식탁이라도 음식을 먹는 것도 순서를 지켜야 건강하다.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막무가내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육일체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순서도 남자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그 후에 만들었어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하나님도 순서가 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나만 그런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뉴스를 틀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전부 다 망한 소리, 실패한 소리, 죽는 소리, 상한 소리, 불합리한 소리, 그리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딨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이 언제 와? 주님이 오신다는 게 꿈과 같은 동화 같은 생각처럼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설마 또 입으로만 주님이 오신다 찬송만 하지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이 점점점 흐트러질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잠잠은 안 된다. 잠잠은. 자, 인생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의 순위를 정해놓고 실행했던 자들이. 다니엘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이면 뜻을 정했다. 이게 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건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겠다.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뭐 스펙을 쌓아야 할 것 같잖아요. 맨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영어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잘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백날 따라가 봤자 마지막에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마귀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아. 나중에 가보면 알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 다른 걸 다 갖췄어. 근데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기도하는 걸 우습게 알지. 찬송할 때 입도 열리질 않지. 전도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보면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눈이 떠진 사람의 자세라는 거야. 몰라. 그걸 모르는 거야. 그 가치를 몰라. 예배의 가치를 몰라. 예배의 가치를. 기도의 가치를 몰라. 아무튼지 간에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어요. 무슨 뜻? 출세해야겠다. 천만에 나라를 살려야겠다. 천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며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장수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봉하게 하시고 네 명의 왕을 모시고 그걸 다니엘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원한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던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었다. 그게 어떤 일이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날 이 새벽이 아주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고 계셨어요. 회당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낮에는 시몬의 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집에 신방하여 시몬의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집에 거처에 머무르시면서 수많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병자 고쳤다 귀신 쫓아주셨다 소문 나니까 민중들은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내 병 나으면 되고 내 문제 해결해주면 되지 뭐 예수님이 피곤하시겠다 지금 늦었다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온갖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우울증, 정신병, 뭐 질병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분명히 밤중에 늦게 밤중에 그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났으면 적어도 자정 1시, 2시는 됐을 거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눈 붙이시고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냐. 필사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 그건 기도하시는 일. 기도하시는 일. 잘 봐요. 나중에는 주님이 기적도 안 행하셔요. 능력도 안 해주신다고, 안 행하신다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붙잡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환난 날에 대비하여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기도하는 일이다. 금식 기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밥을 끊어버리고 금식을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잠을 자는 것을 줄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 뭐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사람도 만나야 되고 중요한 데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나 작정해버린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부를 걸겠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일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포기해버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예? 무슨 종교적인 어떤 환각에 빠져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밥을 끊고서라도 밥을 먹이면 육이 풍부해져서 헛생각이 들고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밥을 끊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다. 낮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형편이 안 되니까 밤에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밤을 줄여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겠다.
이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처절하게 한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냐? 주님이 방법이 없어서 그랬겠냐?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난, 하늘이 무너지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니까. 우리도 기도를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믿고 있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누구요? 엄청 계산 빠르잖아. 엄청 계산 빨라.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봐. 그리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 하시오. 하면 돼. 알겠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해버리면 돼. 그렇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라 이 말이야.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나도 그럴 거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인 일이 있으면 하면 돼. 그건 죄가 아니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에? 더 하면 돼. 근데 그것이 있는지 대봐라 이 말이야. 제 말은. 예수님이 홀로 들에서 기도하셨다. 네.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사수하셨어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만큼 뺏기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있었다. 이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이 사람은 36시간 동안을 선교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인도로,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는데 약 10여 년 동안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인도 선교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어? 응? 서양 사람들을 구경도 못할 때 얼마나 무지하고 가난하고 우상천지고 예, 미신. 그러니 무슨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어. 안 죽으면 다행이지. 10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나 영혼의 결실이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하이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전에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이제 기도만 하기 시작했다. 기도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교는 간단했어요. 동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언덕에 올라가서 움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며칠이고 기도를 해. 기도만 한다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언덕 위에서 마을을 쳐다보면서 기도만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여 오늘은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한 명이 찾아와. 장막으로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님 오늘은 두 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두 명이 와.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이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하던 일이 안 됐는데 하이드가 움막에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보다 능력 있는 건 없지요. 이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드가. 기도의 이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 무디가 D.L. 무디 미국의 대전도자가 영국에를 건너가서 집회를 했어요. 영국에 건너가서 집회를 하는데 무디의 명성은 이미 영국에 자자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한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친자매인데 한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걷지를 못해. 침상에 누워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언니는 건강하니까 언니가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무디 선생님 말씀을 전하는데
파워가 없어. 소문으로 들었던 무디가 아니요. 5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냉랭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결신자에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10명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집회가 실패가 아닌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자매가 쓸쓸히 집에 돌아가요. 자기도 별로 불이 없어. 불이 임하지를 않았어. 갔는데 누워있는 이 동생 자매가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냉랭했다고. 별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자매가 내일은 다를 거야 그랬어. 내일은 다를 거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누워있는 자매가 그때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금식에 들어갔어. 무디 선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가지도 못해 현장에. 그러나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내일은 다를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부터 누워서 금식을 하며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모인 청중 모두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이 못해요. 집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온 자리하고 그냥 덜렁덜렁 온 자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야 가능하다. 저도 제발 이 강단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곳곳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불이 붙기를 원하고 이 땅에 10대 젊은이들에게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소리가 크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장작을 쌓았다고 되겠냐.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가능하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냐. 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분께 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와서 말하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수천 수만 명이 필요가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은 수만 명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는 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40일을 광야에 백성들을 방치한 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리더가 40일 동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건 100번 잘못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적들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우상 숭배한 거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버리고 둔 거야.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게 있냐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 줄잡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300만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방치된 채 40일 동안 자리를 부을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냐? 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됐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정의 운명 성세를 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밤새 기도합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낫지요. 우리가 나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낫지요. 내 힘으로 자식 교육시키고 내 힘으로 자식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이 낫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나을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것 비밀을 알자 이런 뜻이에요. 그것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망했다니까. 모세가 주님과 깊은 교제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에 새벽기도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새벽기도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철야기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산순교자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대모가 나를 위해서 스무 살 때 만나가지고 이날이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는 넘어졌을 것이고 주의 종이 안 됐을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때마다 신마다 중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을지 모르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했겠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가로채려고 했겠냐고.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하려고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2007년에 발의된 최초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이 나라 이때까지 2023년까지 16년이 넘도록 버티는 것은 우연한 일이냐? 그건 아니다. 1953년 6.25 휴전 낸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60년대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수력발전소 전쟁 끝나고 끊어버려가지고 남한은 정전돼버려서 GNP가 북한이 훨씬 많았다니까. 산업단지, 자원, 기술, 인력자, 똑똑한 사람들이 북한에 더 많았다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때 김일성이가 땅을 치고 나는 후회할 것 같아. 왜? 힘이 있을 때 남한이 커지기 전에 적화 야욕을 했더라면 땅을 치고 죽을 때 후회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마다 6만여 교회가 매주 기도한 거예요. 6만 개 교회 중에 10%는 적어도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매주 형식적이든 믿음이 있든 진짜든 가짜든 그 중에 진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 주여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 10%는 한다니까. 10% 지금도 해. 그래 안 그래요?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지켜주시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70년 동안 해온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버틴 거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수로 버텼냐고. 무슨 수로. 응? 어떻게 지켜냈겠냐고.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적어도 깨어있는 3% 5% 교회 강단에서는 차별금지법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지요. 큰일 났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장로님들이 막 뒤집어져.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열의 다섯은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목사님, 장로님, 당회원들 인사하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장로님들 나는 이제 거기 안 가면 그만이니까 나를 미워하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가면 안 가는 게 좋아 나는. 제 땅을 못하잖아. 불러주지 마세요. 근데 내가 여기 다시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목사님을 도와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100% 눈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열의 다섯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매주 기도합니다. 그러더라. 강단에서 매주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기도한대. 열의 다섯 교회는. 이제 저를 부른 교회 열의 다섯 교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연한 건 없어요. 기도하니까 막아지고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지켜지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걸 생각하면 끔찍한 상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일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들이 상시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뭐 하겠어? 찬송하고 기도해. 바울이니까 한 거야, 바울. 편지부터 써. 나 좀 꺼내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능. 여러분이 감옥에 딱 갇히면 뭐부터 하겠냐고.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갇혔으면 방법이 없지요. 근데 누가 봐도 억울했잖아.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쳐준 죄로, 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명분이 있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응? 자기를 구명해, 구명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요, 바울은 의외로 꺼낼 수 있는 핵심 카드가 있었어요. 비밀 카드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사용해요. 자, 한번 봅시다. 37절.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응? 함부로 죄도 정확히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착거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어. 나 이대로는 못 나가. 와서 나한테 사정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혼비백산 해버려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앞에서 벌벌 떨어버린다고. 그러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 카드를 써먹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천만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바울은 착거에 채워져 매를 맞고 옥에 깊은 곳에 갇혀 있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는 뭘 했느냐? 그는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부르짖는 찬송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영권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간단하다니까요. 매를 들어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다섯 사람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썼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적에 옥토가 흔들려서 나오게 되더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든지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직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뭐였냐? 기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응?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교회라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우리 가정살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직장생활이 간단하지 않아. 뭐하고 있냐? 일하고 있지. 일하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멀쩡한 대학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냐?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사방이 막혀서 막막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뭘 하라고?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감옥에 갇힌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로마의 시민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들은 기도했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옥터가 흔들려서 열릴 걸 누가 생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제 아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들었던 간증이니까. 이분이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하나님께 궁둥이를 하늘에 쳐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목사인지 알아.
목사가 뭐 못된 짓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얽혀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궁둥이 쳐들고 기도만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내일 꺼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웃었어. 목사님, 하늘이 두쩍나도 안 돼요. 왜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응답받았어. 내일, 토요일에 나를 하나님 빼준다고 응답받았던 거예요.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웃었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왜냐?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토요일은요 대통령도 못 꺼내줘요. 왜? 업무가 끝이에요. 금요일 날로. 토요일 날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상. 정 나간다면 그 다음 월요일 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꺼내준다고 그랬다고. 토요일 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지. 같이 있던 사람 이쪽 벌레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자,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면 가닥이 잡히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하면 뭔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하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기도는 만 가지, 천만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기도야. 돈은 한계가 있어요.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추구하는 사람은 못 살리는 거야.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에 돌아가셨네. 지금 1년쯤 되셨네요.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지. 계셨으면 내가 집회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가셔버렸어. 어찌 내가 모시려고 하는 분은 가는지 몰라. 그래서 좀 조심히 하겠더라고. 우리가 살라고 하는 땅은 팔려버리고. 요새는 안 그러던데. 어쨌든 요새는 돈이 없어서 못 사. 자,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 어느 날 교인이 시큼해가지고 자기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한테 잘못한 게 없어. 응? 이 성도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상처 준 것도 없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 안 됐는데 시큼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있지. 예배 끝나면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지. 뭔가 단단히 시험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분은 그때부터 특별 기도에 들어간대. 특별 기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한대.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 그분이 울고 나타난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대. 사실은 자기가 몹시 섭섭했다고. 근데 풀어져.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왜 요새 나를 인사도 안 받고 가냐?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분은 그 교회에 못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나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기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마귀는 죽기 살기로 뭘 못하게 할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가 돈이 있어도 망해. 교회가 쟁쟁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의 골방이 비어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느냐? 이유는 간단해. 코로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회복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교회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점 기도의 물길이 타올라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의 물이 꺼지면 안 돼.
철야에 지금 한 천여 명. 내년 이맘때 1300명, 1500명 모여야 돼. 네. 욕심이 아니요. 그래야 우리가 지탱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래야. 할렐루야. 그래야 버텨갈 수 있어. 세상이 강해지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커진 만큼 기도의 중보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근데 기도가 약해진다. 안 되는 거야. 다른 것이 많아져도 기도의 양이 약해지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끝장이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보편적으로 기도가 불길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증거가 뭐냐? 기도원마다 비고 있어요. 신년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신년초에 가도 기도원에 가지를 않아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교회마다 금요기도가 쉬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늘어난다, 뭐 어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기도의 실제적인 용사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약해지고 있다면 이거는 위기 중에 위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기도의 불길이 켜져 있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건 놓더라도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 한, 부르짖는 기도에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소망이 있다. 이 기도의 불길이 온 사방에 번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불씨가 붙어서 불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묻지 않고 인간의 행동부터 일부터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유혹을 받고 있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지금 이때는 뭔가를 누구한테 뭘 말을 하든지 뭔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냐.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임스 길모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할 때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때로는 기도를 서둘러 해치워버리거나 심지어는 무시해 버리기까지 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의 엘리야가 그를 부르도록 기다리고 계시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 그래서 불이 내려온 거야. 엘리야가 그때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지금 죽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동서남방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5분도 채 안 되는 기도를 했을 적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5분도 안 걸렸다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 내려주셨습니다. 마귀의 속삭임. 기도만 하면 되겠냐? 네? 기도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일어나 버려요. 이따가 우리가 기도에 딱 들어가면 마귀가 첫 마디가 차 끊어진다. 귀신같이 그렇게 들어가. 차 끊어지고 있다. 안 끊어져 사실은. 네 차 딱지 끊는다. 다음 주도 있다.
옆 사람이 나가려고 그런다 비켜줘라. 내일 일해야 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소리 들려오지요? 어떻게 이게 잘 아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일 일이 많잖아.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큰일 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이 일어난다니까. 이해돼요? 기도하면 큰일이 일어나. 마귀가 벌벌 떨 일이 생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미혹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얕은 물가에 놀다가 발만 찰랑찰랑 적시다가 그러니까 10년, 20년째 체라를 안 나온 건 아니요. 근데 여기까지 물이 안 차. 여기까지 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울까? 주님이 키울까? 우리가 키우는 게 낫겠소? 주님이 키우는 게 낫겠소?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낫겠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낫겠소?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낫겠소? 주님이 사업하는 게 낫겠소? 알아서 해. 알아서. 알아서 해. 지혜로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이. 천만에 기도하면 시간이 남아요. 왜? 주님이 해주시니까. 주님이 정리해줘 버리니까. 복잡한 게 정리돼 버리고 해결되지 못할 게 해결돼 버리니까. 예? 이런 거. 기도해봐. 기도만 해서 될까? 일단 기도부터 해라. 일단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 놀러 가? 병원에 가. 심심해서? 병원에 가. 그 병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약을 왜 먹어?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좋아진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고의 법칙이 있어요. 믿어야 행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행동한다. 그러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기도를 안 믿어. 네. 기도를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한테가 손벌리는 거야.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한테 손벌려. 그죠? 기도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 기도하는 기전에 뭔가를 해. 왜? 기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기도가 믿어져야 기도가 나가는 거지.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 왜?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로 갈 거나 차를 몰고 자유로를 갈 거나 생각했다니까. 응? 내가 이 시간에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할 거나 전화를 해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 거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거나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할 거나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할 거나 그 사람 흉을 볼 거나 생각했어요. 내 억울한 것을 말하고 해결을 해볼 거나.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 선택한 거야. 왜? 이것이 빠르니까. 이것이 후유증이 없으니까. 이것이 강력하니까. 할렐루야. 그거. 기도를 믿어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걸 전제하고 어떻게 했냐?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놨어요. 분명히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불이 내리니까 물 부어버리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물을 붓고 악조건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능히 불을 내려주신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형편없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면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는 안 믿어. 근데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한테 기도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폐역한 것은 어두운 것은 아둔한 것은 다 아는 거라니까. 기도하는지 술 먹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여러분은 받고 싶었어? 여러분이 와서 막 울면서 방언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술 퍼먹고 방정 떨고 있어.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나는 그래도 시험 안 든다. 한 명도 없어. 난리 나버려요. 난리 나버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술 먹었다고 하더라. 그 인간이냐? 그날로 나는 끝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나한테. 그래, 안 그래요? 한나가 이렇게 하소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왜 나를 몰라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가 좀 미안했겠지. 뜨끔했겠지. 기도하고 있었어? 나는 술 퍼먹고 있는 줄 알았지.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기도 받고 싶었어? 근데 한나는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믿었어요. 이야. 그리고 한나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니야. 이런 실수는 또 처음 해봤네. 사무엘하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있지 없더라. 따라오는가 안 오는가 테스트 해봐.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날은 믿고 갔을지 몰라.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시는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줄 텐데. 엄청난 믿음 아닌가요? 다시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에 기도했죠. 다시는 걱정하지 마. 다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한나는 다시는 그걸로 근심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다 알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있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했어. 완전히 믿어버리나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대책 없지요. 하나님도 줘야지 어떻게. 다시는 걱정 안 해버린다는데 줄 걸로 믿어버린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줘야지. 응? 이미 다 사놔버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유모차 사놔버렸다는데 줘야지. 다시는 여러분 심지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도요. 모세의 기도를 믿었어요. 기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모세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강팍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가 믿었다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큼은 명쾌해 주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기도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요. 안 믿는 남편이 새벽에 여러분 발로 차야 돼. 왜 안 나가냐 요새. 가라 좀 가. 요새 죽겠다 나.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면 불안해버려라. 안 믿는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안 가. 좀 가지. 왜? 불안한 거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 가면 응답이 일어난대. 가면 역사가 일어난대. 가면 해결된다. 우리 엄마가 작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나 한 가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써먹어야 돼.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내 엄마를 써먹고 기도하는 내 아내를 써먹고 할렐루야. 내 기도를 믿는 자가 나타날 적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믿어야 기도하지.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첫째는, 자, 세 가지. 첫째,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두 번째, 기도를 믿지 않아. 기도해도 별것 없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일이 무척 힘들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기도. 희한하죠. 한번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져.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때 아플 때 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어? 아니 말 좀 해봐. 때 아플 때 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 성전에 와서 시원하니 기도하는 게 나아. 어떤 게 힘들어? 때 아플 때 일하는 게 힘들지. 근데 때 아플 때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시원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희한해. 그죠? 왜 그러냐 이거야. 우리가 육을 가져서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어. 교회에서 야유회 가자면 많이 와요. 야유회 가자. 기도해야지 하고 그러면 안 와. 희한해. 안수집사님들 지난번에 기도회 할 때 많이 안 왔어. 근데 안수집사의 토요일 날 야유회 갑시다 그러면 많이 와. 근데 기도회 오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야유회 하면 멀리 가거든요. 돈도 내야 돼. 돈도 내야 되고 일찍 아침에 와야 되고 법석 떨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야유회 가가지고 때 앞에 때 또 운동하고 막 뭐 하고 막 또 와서 복잡해. 하루 다 날려요. 근데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데 안 나와. 희한하지? 희한해. 근데 저에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회의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회의하는 거. 회의에 빠지죠. 근데 막 목소리 내야지, 막 짜증나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듣고 앉아 있어야지, 나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지. 막 그리고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막 해야 끝도 안 나고. 그 힘든 것인데, 그거 할 때는 많이 와.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해. 희한한 일이 있다, 희한한.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만 흔들면 돼. 가만히 와서 예배당에 이러고 왔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땀 뻘뻘 흘리고 막 삽질해야지 막 해야지 그러는데 그걸 또 하고 있어. 이거 한 사람 많지 않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가치가 커요.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뭘 아는 사람이 그 찬송을 쓴 거야. 뭘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가 결심해야 우리가 행동으로 알아야 할 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실천할 거. 첫째, 세월을 아껴라. 돈만 바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바닥이 보일 때가 있어. 똑같이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을 잘 써라.
무엇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하자? 하나님께 말. 그래서 써붙이려다가 자꾸 이제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백만 번의 가치가 있어. 사람에게 말하면 비난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 참 신기하지요. 잘 봐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사람한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나. 바보 돼. 웃기게 된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 근데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 하나님 저 인간아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집사님 엊그저께 새벽에 그러더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질러대니까 여기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더만 하나님 내 코도 석자예요. 내 코도 석자. 내 코도 석자예요. 내 코도 석자예요. 나 눈물이 나 죽을 뻔했네. 하나님 울면서 내 코도 석자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코도 석자다. 내 코도 석자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코도 석자요. 내 코도 석자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나한테 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내 코도 석자요. 네 코만 석자가 아니라 내 코 어쩌라고. 어쩌라고.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고 손 벌려봐. 한 명도 안 줘. 그리고 오히려 있던 사람도 지갑 닫아버려. 이거 어렵구나 요새.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해결이 된다. 사람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믿음이 된다. 응답이 된다.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기도에 강력한 동기를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 오늘 또 한 명이면 좋게. 열 명이면 더 좋고 백 명이면 더 좋은데 뭔 말이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결단하면 오늘 이 밤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에너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거지. 아, 기도해야겠구나. 맞아. 기도가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때리면 그렇구나. 다시 힘 얻어야겠다.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한 말씀만 건져도 돼.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해야겠구나.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구나.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내가 키우랴 하나님께서 키우도록 맡겨야지. 기도의 영권을 갖고 기도를 믿자 등등 이 말씀 중에 하나만 딱 갖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래 따지고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뭐가 힘드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야지. 세상의 일보다 기도한다는 것이 더 쉽고 가치 있는 일이니 이보다 효과적인 일은 없으니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기도의 강력한 동기. 좋은 책도 있고 성경도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야,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극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여러분 결단하시지요. 기도하리라. 결단하시지요.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주여 기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주여 기도를 믿나이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